네, 저번에 내박 자리 바꿈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그때는 한손 동작들만 가르쳐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발 스텝에 양손을 이용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박 자리 바꿈 한손대와 똑같습니다. 여자와 약간 대각선으로 쓰시고요. 남자 왼발, 여자도 왼발입니다. 앞으로 한발대처럼 한발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손만 양손을 잡으시면 똑같은 발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손이 여자의 방향에 진행을 막지 않게 제가 틀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 진행하는 그대로 만나고요. 방향을 돌려줄 때만 원위치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오픈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 한 번은 내박으로 가고요. 들어오는 여자를 바깥으로. 들어오는 여자를 바깥으로, 들어오는 여자를 바깥으로, 마지막에는 돌려서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어주는 내박자리 바꿈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먼저 여자를 열어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가까이 온 여자를 오른손은 안쪽으로 당기고 왼손은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여자의 몸 방향을 전환시켜줍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만난 상태에서 오른손은 안쪽으로, 왼손은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오픈. 한 번 더. 하나, 둘, 오픈. 그 다음에 여자 진행 방향이 왼쪽이에요. 좌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그 다음에 좌턴으로 마무리 시켜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동작까지 다 배우셨다면 지루박의 모든 동작을 마스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엔 이러한 동작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 어서 오고 철이 끊어.
있다면 있는다 하지만 나에겐 그 상처가 너무 깊어요. 차라리 스쳐가는 바람바에 정이나 추지